시골 파견제도 우리 경북도에서 만들어 시작해서 지금 국가 사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식품을 세계화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와서 식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나갑니다. 한류를 타고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땅과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 우리 3분의 1인데, 남한이 3분의 1인데, 농토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왜? 그 나라는 산이 없어요. 다 바다 밑에 땅이에요,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아요. 그걸 전부 다 개발해가 쓰는데, 그 나라는 작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수출했는 게 360억불을 흑자를 했어요, 흑자. 우리는 320억불을 적자를 했어요. 325.4. 우리나라 나락 농사 지으면은 요새 통계가 조금 달라졌다 하는데 한 7조 배 예산 통계가 안 나오면 다 해봐요. 그 벼농사 다 해도 7조인데 보태주는 게 6조야. 나라에서. 그런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0원도 안 보태줘요. 나라에서. 물론 가공할 때 수출할 때 세금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금 10원 안 받아요. 농사 지어가지고 10억을 벌어도 세금 10원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서 그럼 우리나라 전국이 이렇게 바뀌면 생산을 한 3배, 4배 올라가면은 식량 자급 자족되고 먹고도 남고 남는 거 다 수출하고 그것도 농식품 수출하면은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 가서 그 교통 복잡하고 집도 못 구하고 그런데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넓은 데서 그 땅 위에서 살고 땅에서 살아야지 사람 힘이 있어요. 살면서 2세들도 내가 땅을 마련해서 농사 짓고 나면은 네덜란드 가면 2세들은 농사 다 똑같이 농사 짓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가 하는 거 늘 보다가 그대로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다 기계로. 우리나라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 너는 절대 농사 짓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농업인구 한 4%밖에 안 됩니다. 4%. 그런데 저한 연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블루 오션. 여기 와서 농사 짓고 가공 공장 만들어서 그거를 세계로 활활 타고 다니는 그런 대망의 꿈을 갖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네. 한국 식품 들고 나가면은 인기 짱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다 신뢰합니다. 한국. 앞으로 중국 시장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한국 식품 먹습니다. 자기 나라가 먹습니다. 이웃 나라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한국 식품. 그런 한국의 신뢰도 한류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꿈은 농촌에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활짝 펼치는 오늘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십니다. 여섯 분들이 오늘 발표하는 것은 지금은 작을 수 있지만 미래는 한 10년 후에는 이분들 만나기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여섯 분의 대표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했고요.